파리 새끼 구르나져 있다면 어. 맞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정혁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뭐 이런 게 써져 있다며? 잠시만, 누나가 어떻게 알아? 어? 야 이거 딱 들켰지? 야, 누나가 어떻게 알아?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그리고 뭐 이렇게 명중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다며?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누나가 알아. 들어가 봤어요? 아니, 야 또야 이거 이상한 소문 나겠다 야. 어이 수상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나 그 얘기 듣고 아 진짜 모르니까 그렇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명중에서 맞춰주세요. 뭐 이런 게 있다며? 아니야. 아니야? 그럼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이걸 있어?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야이씨. 어떤 놈이 아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넌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 북한의 변속가리 어디 구단게 있니? 없지. 없잖아. 근데 그 다음에 그 남자들 보는 그 변기에 이렇게 파리 새끼 구르나져 있다면 어. 맞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아 맞아? 아 미치겠다. 아니 진짜 그래져 있니? 몰라. 파리 새끼인데 거미 새끼인데 있더라고. 어쨌든 파리 새끼인지 거미 새끼인지 하나 있긴 있구나. 어 있긴 있어. 어 그럼 거기다 딱 맞아. 그 파리가 날아갔다. 야 그럼 남자들은 그 공중화장실에 가서 이거 벌일 벌 때 재밌겠다요. 뭐 맞추는 재미.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뒤꿈치 들어야 되니? 아니. 아 그거 다 낮춰져 있어? 어 밑에 있어. 그거 왜 거기다 그려놨을까? 거기다? 딴 데다가 막 이렇게 싸지 말라고. 모르지. 거기다 명중을 해야 튀지 않는다는 게. 아 그래? 그 처음에 너 그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어 저거 마취라는 거구나. 아니 그 살아있는 거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었어? 어쨌든 거기다 오름을 치워놔. 오름? 여자 화장실은 없죠? 없어 그런 거. 어떤 화장실은 거기 오름을 채워야 했어. 어. 그래야 냄새도 제거하고 튀지 않기 때문에. 아, 내 보기엔 냄새 제거용으로. 아니 그래서 그 팔인지 뭐 무슨 곰인지 아무튼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그 딱 한국에 와서 그걸 봤을 때? 팔이 보면서? 어. 팔이 보면서. 어.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남자들은 그 저거 맞춰서 너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주진 않잖아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그냥 파리 죽여버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 야 그럼 그 파리 앞에서는 남자들은 나이 뭐 직업 뭐 이런 거 불문하고 그냥 공평해지네. 마나씨 거기 서점 보는데 오름 하나 있잖아요. 어. 그 오름을 녹이기 위해서 조금 무조건 녹여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오름을 명중해서 쓰는 거야? 어. 그래서 그 파리가 있잖아. 어. 그 파리를 명중해. 그 파리가 한 마리가 있어 아니면 여러 마리? 하나. 한 마리. 그 어느 정도 크기야? 한 직경이 1cm? 1cm. 진짜 파리보다는 확실히 크네. 좀 크지. 어 그러면 날개를 이렇게 쫙 다 펼치고 있어? 파리보다도 나 거미로 알았는데? 새까만가 보구나. 새까만 거미처럼 다 생겼어. 그냥 거미야. 아니 그래서 이게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오잖아. 그러면 그 여자 화장실도 보면 막 무슨 시적인 글들이 많이 붙어져 있어. 그러면서 뭐 무슨 휴지를 아껴 씁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야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있거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무슨 변기가 장군님이야? 항상 북한했을 때 장군님께로 너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막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서는 아니 그 왜 변기한테 그런 예의를 차려야 돼요? 막 그랬더니 아 이게 이렇게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서면 앞에 뚫고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자국 더 가라는 거지. 근데 넌 그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문구를 보고 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서 겉에다 튀지 않게 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게 느껴지던? 느껴졌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가도? 아니, 그건 원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환경이 어떤 데서 사느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환경 동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네가 이렇게 알아차린 거 보면 그걸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뭔가 그래서 온 사람이겠지? 너 혹시 고속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 본 적 있어? 들어가 봤어. 그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도 화장실 장난 아니게 좋잖아. 엄청 예쁘지. 야, 이거 선진국일수록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 진짜. 우리 집 만약에 북한 가서 볼일 보라 그러면 보기 힘들걸? 나오다가 들어갈 거야. 맞지? 인정. 어떤 사람은 변기 저거 뭐야 그 뭐지 비데. 비데 쓰다가 비데 없는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않는데. 그건 맞아. 나도 느껴봤어. 그러니까 진짜 똥꼬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면 이렇게 엉덩이도 아주 대접을 받아요. 물이 나와서 씻어주지. 어? 그쵸.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니? 북한 화장실에 종이가 위생지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 야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를 저렇게 똑하니 놔둔다는 그러니까. 것부터가 공산주의야 완전히. 들어갈 땐 무조건 예비 종이는 들어가고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필수야. 내가 평양에서도 많이 느껴봤는데. 평양도 휴지기야. 없어. 없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문구 말이야. 화장실 문구. 뭐가 또 기억에 남았어? 그게 화장실마다 다르다. 그래요? 잘 모르겠네. 너 그거 관심 있게 안 봤구나. 그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야, 막 철학적인 말 많아 그게. 막 시도 있고. 시? 남자들 화장실은 시 없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야? 아니, 화장실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문구를 또 나 더 무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문구? 예수님이 문구는 좋아하긴 해.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어. 아닌데 여자 화장실에는 예를 들면 시 제목이 똥이야 똥. 그런 것도 있어요. 똥. 아 진짜 아우. 아 아니다 돈과 똥이야 돈과 똥. 어? 근데 그 작가가 미상이거든 미상. 아 미상. 없다 말이야 지금 모른다 말이야 근데 얼마나 철학적이냐면. 똥 싸면서 지금 그걸 읽는 거야. 돈은 똥과 같아서 모이면 악취를 풍기고 또 똥과 같아서 고름이 되어 밭에 뿌려진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돈을 계속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취약해질 수 있지만 그걸 좋은 일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면 그게 거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그 내가 갑자기 내가 싸는 그 운가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가 있다고. 시 진짜 사설을 쓰네요. 근데 얼마나 딱 맞는 얘기를 했니. 그래서 나는 남자들 거기에도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없어. 그러니까 그 저 변기 있는 쪽 그 앞에 문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왜 화장실이 그런 걸 붙이나요? 그리고 볼일을 보면서도 이 정서 수양을 하라 이거지. 볼일 볼 때는 좀 편하게 좀 봐야지. 아니요 볼일 보면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 앞에 불 보는 게 낫지 않니? 불편해. 난 너무 좋은데.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라고 그런 캠페인 종이도 붙어 있고, 그러거든. 난 또 남자들 화장실에도 그런 게 붙어 있는 줄 알았지. 아, 좀 기억이 안 나요. 봤어. 아무튼 난 그래서 그 팔이 그려져 있고 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아니 난주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진짜 신기하다. 궁금하지?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걸 또 있다고 말한 놈은 또 뭐야? 아니지. 말한 놈이 있을지 내가 직접 봤을지 아무도 모르지. 이전. 어? 어, 이런. 직접 들어가 봐지 않았어요? 이건 비밀이야. 뭘 자꾸 기피 하려고 그래. 야, 궁금증이 생기네. 궁금증이 생기지? 난 이런 사람이야. 얼, 참. 아니면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나?